자, 이번 시안은 21번이죠. 21번. 2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3번이 답인데, 지역권은 요율주상 원리에 종된 권리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요율주상의 권리가 소멸이 되면 지역권도 소멸이 되고, 요율주상의 권리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갑니다. 수반성이죠. 뭐 하지 않아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따라서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돼요. 점유를 유지해야지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거죠.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X입니다. 자, 유치권은 경매권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타인 소유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어떤 이유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어요. 그러면 수급인이 소유권자죠. 수급인 소유물인 거죠.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죠. 자,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겠죠. 그러면 그 피담보 채권이 10년으로 연장됐다면 10년인 거죠, 그 소멸시효가.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 적법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세 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필요비 유예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에게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일단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기억, 저당권인 토지의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독립성이 없죠. 부합물인 거죠.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니은번, 자,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어서 을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랑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토지 임차권,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니은도 미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되면 그 저당권 효력은 대지사용권에 당연히 미치는 거죠. 6번, 구분 건물의 전유 구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도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기역리언 디귿에서 5번이 답이네요. 25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X입니다. 지급 또는 임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든 일반 채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번 이러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인정이 되는 거죠.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2번도 X네. 전세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있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요. 인도 또는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죠. 따라서 인도된 후에 압류하면 물상대위권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물상대위권은 가치변형물에 그 효과가 미치는 거죠. 가치변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멸실 훼손됐을 때 그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됐을 때 수용보상금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보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맞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5번도 X죠.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그럼 5번 읽어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입니다.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에요. 수용이 아닙니다. 협의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실질이 뭐예요? 매매 대금인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4번이 답입니다. 26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수 X 토지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매 신청으로 채권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그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확정 효력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1번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이순 후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그래도 채권 확정 효력이 번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는 점은 X고 답은 1번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이 을은 갑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위 매매 대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죠.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죠? 그 매매 대금을 갑이 아닌 병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는데 자 4번을 보시면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고 을이 위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죠. 뭐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만약에 병이 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를 대리만 가져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요 매매계약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취소한 후에는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갑은 2018년 9월 10일 을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X컴퓨터 50만원을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2018년 9월 25일까지 구매 여부를 알려달라는 편지를 발송하였고, 갑이 을에게 뭐한 거죠? 청약한 거죠. 그 편지는 2018년 9월 13일 을에게 도달했다. 이에 을의 2018년 9월 17일 컴퓨터를 50만원을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갑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19일 받았는데, 갑이 2018년 9월 24일 개봉하여 읽었다면 매매계약은 2018년 9월 24일 성립한다. 그러면 갑이 2018년 9월 19일 받았으니까 승낙기간 내에 도달된 거죠. 그러니까 승낙기간이 며칠이냐면 9월 25일이 승낙기간이에요. 그럼 승낙기간 내에 도달됐으니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성립한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인 거죠. 발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9월 17일. 9월 17일 승낙을 발신했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될 시점은 언제냐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9월 17일이기 때문에 9월 24일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을이 발송한 편지를 갑이 2018년 9월 25일까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X입니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20일 받았다면 매매계약 그때부터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승낙기간에 도달했으니까 발신한 때인 9월 17일 계약이 성립됩니다. 여기까지 결국은 뭐예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성립하는 계약의 시기는, 성립시기는 승낙은 뭐죠? 발가 계약이 성립한 때다. 요건 거죠. 5번 볼까요? 5번. 을이 2018년 9월 17일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을에 대하여 매각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X죠. 모든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을이 발송한 편지가 2018년 9월 26일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연착됐죠? 갑이 2018년 9월 27일 연착의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연착됐고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어서 연착의 통지를 했다면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해제든 해지든 도달된 후에는 의사표시니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X죠. 2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불가분성이죠. 해지 의사표시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고, 한 명이라도 해지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없어지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자,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만 빼고요. 따라서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합의 해제의 경우는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하는 거죠. 자, 불능입니다. 불능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불능이니까 조심할 것은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으므로 5번은 X가 되네요. 30번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의 병이 방하여 소실되었다.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거든요. 자, 위험부담인데 결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무니까 맞는 것은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게 맞는 지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4번이 답인데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할 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이행의 착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죠. 아직 이행착수 없어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느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32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이라면 그 매매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이 갖습니다.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죠. 따라서 인도 받지도 않았고 대금 지급도 안 했다면 과실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 뱉어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함으로 이미 틀렸죠.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 답은 3번이 됩니다. 33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증 하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기억이 맞습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를 자력을 담보했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도 추정합니다. 만약에 변제기가 이미 이르렀다면 양도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은근히 잘 나요. 기억은 맞아요. 근데 니은번 보시면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악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7번. 매매 목적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요.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X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 틀리고 옳은 것은 기억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34번입니다.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갑소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1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또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해지를 해야 해지가 되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보시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해요. 그러면 아직 갑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로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를 했으니까요. 병은 전차에는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5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자, 임차권이 계약력을 취득하려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관한 등기란 토지임차인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없이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임대인이 임대문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일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2번이 답이에요. 거절하지 못하고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입니다. 옳은 것은 2번이죠.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해지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뭐 면제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옳은 질문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밀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2년분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건물이니까 2년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기분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36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야 하는데 꼭 임차인 본인일 필요는 없고 부인이나 자식과 같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중요한데 자 주택 임차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는 인도해 줘야 되냐면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잘 나옵니다. 3번 X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 별말 없이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요건이고요. 주택임대차 법정 요건은 아니고요. 4번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하면 존속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민법적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37번이죠. 틀린 것을 찾으러 하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임대인은 최소한 1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1번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을 임차인으로 바꿔서 읽으면 틀리게 되니까 조심하셔야죠. 38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공용 부분은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전유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충축, 개축할 수는 없겠죠. 3번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일체성이 있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용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 매수인이나 경락일을 생각하시면 되고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승계받기 때문에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대지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집합건물 구입하실 때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사용권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쫓아가거든요. 5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그거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39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음의 대억 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소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고 그 병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권리 취득기간 실행하려면 실행 통지한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청산기간 동안 2개월 기간 동안은 가등기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갑이 담보권 실행통지를 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이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도 저당권과 똑같아요. 원본, 원금, 위약금, 이자, 지연배상금은 1년분의 하나의 담보되는 거죠. 모두 가등기 담보. 그래서 우리가 이 2번 같은 경우는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이지만 저당권을 생각하셔서 짐을 이해하시면 이해될 거예요. 2번. 갑이 경매를 통하여 우선 변제받게 되는 이자는 무자이지만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기간 지났어요. 그러면 청산금 지급받기 전이라면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 4번 갑이 주관적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을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더하기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이죠. 다시 말하면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합산해서 공제하지만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 병은 후순위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 채권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액에다 X가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무한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만약에 이것이 종중재산으로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면 대외적으로는 을이 법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제3자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 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위 사의 경우 갑종중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회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회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